친구들 안녕! 스텔랄랄랄라 스텔라예요. 오늘 친구들에게 한입 들려줄 이야기는 내 목소리가 제일 커! 자, 5 더하기 5는 뭘까요? 혹시 아는 사람? 승아, 있잖아. 랍콘 봤어? 진짜 신나더라. 스텔라, 지금 수업 시간이잖아. 작게 좀 말해. 아, 그래서 봤어, 안 봤어? 스텔라,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면 다른 친구들이 설명을 못 듣겠죠. 어? 네. 내 목소리가 조금 컸나? 얘들아, 요즘에 5분 한입일기가 그렇게 재밌다는데 우리 집 가서 같이 볼래? 오, 5분 한입일기! 나랑 닮은 사람이 나온다고 하던데 한번 가서 볼까? 나도 볼래! 같이 가자! 그래, 얘들아!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재미있게 보자! 버스 타세요! 어? 버스 왔다! 얘들아, 빨리 버스 타자! 흐흐, 자리에 앉으니까 좋다. 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스텔라 집 도착할 때까지 자고 있을래. 나도 졸려. 스텔라 집 도착하면 꼭 깨워줘. 하, 그래 알았어. 나는 심심한데 게임이나 할까? 오,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이겼어, 이겼어! 거의 이겼어! 잠시만. 이겼다! 스텔라, 왜 그래? 좀 조용히 좀 해. 나 자고 있잖아. 아, 알겠어. 미안. 오, 이겼다! 예, 이겼다! 스텔라,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어떡해? 사람들이 나 쳐다보잖아. 아, 이겼는데 어떡해? 봐봐, 나 진짜 대단하지? 이겼다니까! 아,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난 내려서 다른 버스 탈래. 조용히 하란 말도 못하겠고. 이번 정류장은 스텔라 아파트입니다. 어? 얘들아! 우리 집 도착! 아저씨! 내려주세요! 아저씨! 아니, 그냥 벨을 누르면 되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아, 진짜 부끄럽다. 일단 내려야겠다. 얘들아, 온다고 진짜 고생 많았어. 내가 진짜 재밌는 5분 한입일기 보여줄게. 버섯이 있잖아. 엄마가 없을 때 다 빼야겠어. 안 먹을 거야. 안 먹어. 얘들아, 어때? 진짜 재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엄마한테 걸리고 또 채소를 먹게 되고. 오, 재밌지. 그치. 아니, 잘 보고 있는데 그렇게 결말을 큰 소리로 얘기해 주면 어떡해. 들리지도 않잖아. TV 소리가 작은지 스텔라 목소리가 큰지 도대체 모르겠어. 진짜 재밌지? 다음 편이 더 재밌어. 다음 편엔 말이야. 아, 시끄러, 스텔라. 나 도저히 못 참겠어. 그냥 집에 갈래. 안녕, 슈. 스텔라 목소리가 너무 커서 TV도 제대로 못 보고. 이게 뭐야? 나 집에 갈래. 스텔라, 안녕. 어? 얘들아, 내 목소리가 그렇게 컸나? 그래도 재밌는데. 자, 여러분, 내일 숙제는 다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잘하는 친구들에겐 선생님이 맛있는 간식을 줄 거예요. 다들 잘 해줄 수 있죠? 그럼 안녕! 우와, 신난다! 열심히 해서 과자 선물 받아야지! 두리번, 도서관 가자! 그래, 좋아. 가자! 얘들아, 나도 같이 가야지. 빨리 가자! 스텔라, 미안한데 너랑은 가고 싶지 않아. 아니, 왜? 스텔라, 넌 목소리가 정말 크니까 도서관에 가서도 분명 시끄러울 거야. 나 먼저 갈게. 슈! 어? 뭐야? 같이 가! 둘이 보니 저렇게 빨리 가다니 진짜 화났나 보다. 으이구, 스텔라, 네가 평상시에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 상황에
상황에 맞는 목소리로 이야기해야지. 남에게도 피해를 안 주는 거야. 알겠지? 나랑 같이 도서관 가자. 어? 어, 그래? 난 내 목소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 앞으로 조심할게. 도서관 같이 가자. 그래, 좋아, 스텔라. 상황에 맞는 목소리 알지? 잊으면 안 돼. 그럼 가자. 출발! 우후! 얘들아, 그럼 숙제 시작! 도서관에선 조용히 하는 거 알지? 응! 아니, 아니. 응! 조용히 할게. 친구들은 다 함께 도서관을 가서 숙제를 했어요. 스텔라는 아주 조용히 책을 읽었고 할 말이 있을 땐 아주 조용히 속삭였어요. 스텔라, 너 정말 달라졌다. 생각해보니까 공공장소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그동안 시끄럽게 해서 미안했어. 오, 대단한데 스텔라. 내일 학교에서 보자. 자, 어제 내준 숙제 발표는 누가 해볼까요? 목소리가 큰 스텔라가 해볼까요? 발표할 땐 큰 소리 또박또박 말해야겠지? 선생님, 제가 발표해보겠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목소리의 크기로 말하는 방법을 스텔라는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스텔라와 더욱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친구들,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친구들도 공공장소에서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않기 주의하세요. 그럼 다음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해피 패밀리 캐리.